제 작업은 디지털 아트 작업이라고 하는데요.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나 컴퓨터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. 주로 인물 작업을 이번에 했는데 인물의 특성을 재해석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나 성격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것입니다. 우리 사람들은 전부 성격이 각각 다르고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. 우리 종교적으로도 말할 때는 그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그러죠. 그래서 그 겉모습으로 보이는 형상 안에 그 성격 또는 특성, 영혼 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려고 해봤고요. 그 요소로서 작은 인물 이미지라든지 또는 식물, 그러니까 꽃이나 뭐 대나무 뭐 이런 그 대상을 가지고 그 큰 형태 속에 하나하나 그 썸네일, 작은 조각 이미지를 배치해서 모자이크 기법으로 만들어낸 그런 조형 작품입니다.